또 있어요. 아주 창백한 어린 남자 잠들었다. 또 깨워? 아니겠죠? 일어나! 안 깨워요. 안 깨운. 거기까진 못하는 거죠. 여긴 또 막혀있는데 굳이. 신하님한테. 제발 누군가 불쌍히 여겨. 죄송합니다. 당신은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혼나네요. 뭔가 옷이다. 도울 일이 없을까요? 뭘 도와돕기는. 가만히 있어, 제발. 그러니까 외부에서 와놓고 뭘 돕긴 뭘 도와, 이 자식아. 걱정하지 마세요. 신께서 모두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는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받을 겁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있다면 그녀 옆에서 기도나 하세요. 그녀는 아름답지 않은가요? 성모님은 모든 필요한 것을 듣고 계십니다. 네, 성모님이 여기 계세요. 그녀가 성모님인가요? 네, 성모님 한번 봅시다. 어두운 성모상이 장소를 더욱 슬프게 만드는 것 같다. 그렇군요. 그, 여기에 사진 하나 있죠? 네. 성모 마리아가 쳐다보는 사진입니다. 아마도 당신에게 연민과 동정심을 가진 듯한 초상화. 하지만 그녀는 아프면서도 슬픔에 가득한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렇군. 여기에 쇼컷이 있어요. 문. 예, 쇼컷을 뚫읍시다. 네. 문을 열었다. 문이 잠긴 걸 풀었죠. 나가면 달드윈 씨를 바로 만나뵐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안 도로 만나요? 들어가죠. 쇼컷을 뚫어놓고 힌트 하나 가는 거죠. 있었는데, 예? 자, 그럼 여기를 열어봅시다. 여기. 네. 열어보기 전에 수녀님이랑 얘기하고 올까? 아니, 그냥 열어봅시다. 끝에 문. 가요? 옛날 교실인가? 교실 같죠? 아, 교실에도 있어요. 아, 교실에도 있어요. 찍혀 있어요. 교실은 첫 회차에서도 저는 아, 들었어요. 그래요? 예. 내가 기억하길 여기서 교과서를 갖다 두곤 했다. 지금은 뮤직박스가 있다. 예, 죽. 뮤직박스, 쭉. 우리는 교과서를 이 선반 위에 놔뒀다. 그렇군요. 요거 딱 봐도 편지로 보이죠? 네. 형제여, 나는 당신의 편지를 받았고 더 자주 편지를 쓰려고 했습니다. 내가 바라건대 당신은 공부를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더 편안함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그리워요. 언제 돌아오실 거죠? 신부님이 아파서 침대에 있습니다. 저도 별로 안 좋아요. 저도 치료 중입니다. 오늘 나의 생일이네요. 하지만 우울함을 느꼈어요. 이 마을에서 조용하고 지루한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엄마가 와서 할머니가 해주시던 방식의 레몬케이크를 만들어줬습니다. 우리 같이 먹었으면 좋겠네요. 빨리 답장해주세요. 당신이 뭘 하는지, 뭘 배우는지, 스커트랜드는 어떤지, 그 외에 어떤지 알고 네, 싶습니다. 그 외에 기타 등등도 알고 네. 싶다, 막 이랬는데. 허그를 보내요. 당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수녀님이. 예. 네. 또 있는 거예요, 편지? 예, 네, 여기에 이제 편지가 아니라 다이어리예요. 어. 그래서 다이어리가 장이 넘어가면서 수많은 이야기가 나오죠. 아, 진짜요? 예. 네. 아, 1876년 1월 15일. 신부 어니스트가 평소와 같지 않게 오늘 문제가 있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아무 이유 없이 그는 퉁명스럽게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푹 멈춰 있었습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인 신학 시간이었습니다. 에? 1876년 1월 18일. 오늘 신부 어니스트가 되게 짜증냈습니다. 콜리니가 이야기를 했고, 그것 때문에 교실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데빗도 철학책을 읽었다는 이유로 권고받았습니다. 어니스트 신부님이 화를 안 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좋은 점수를 못 받으면 아버지가 실망하실 것 같아요. 1876년 1월 21일, 어니스트 신부가 완전 하얗게 질리고 땀을 흘리면서 교실에 들어와서 당황했습니다. 그의 강의 중간에 그는 떨고 멍하니 있어서 앉아 있었습니다. 1876년 1월 22일. 이게 네. 어떻게 유진이에요? 어균이라고 읽어야 돼? 유진? 유진? 아, 네, 그래. 유진 유진으로 같은데요. 해주세요. 네. 유진 신부님이 오늘 신학을 가르쳤습니다. 비록 어니스트만 못했지만요. 우리가 그에게 어니스트 신부가 무슨 일이 있냐고 묻자 유진은 그냥 아프다고 대답했습니다. 유진 신부 마저도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아프죠? 자꾸 아프네, 여기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1876년 2월 20일 어니스트 신부님을 본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듣기로는 아직도 아프답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아프다면 왜 의사에게 치료를 받지 않는 걸까요? 나의 공부는 점점 멸기 빠졌고 하지만 그냥 내 멋대로 그냥 읽기로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공해야 합니다. 뭔가 부모님으로부터 압박이 있는 듯하죠. 그런가 봐요. 네. 관심 많은 부모님이신가 봐요. 네. 성공을 강요받는 자식의 고통. 힘든데. 네. 1876년 2월 23일 오늘 아침에 학교가 폐교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이유를 알지 못했고 우리는 학교로부터 정확한 대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각자 질문을 회피했고 나는 그들 자신이 답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동요하지 않는 얼굴을 하려고 했지만 그들의 불안이 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니스트 신부는 어떨까요? 나는 그가 우리가 떠난 그곳을 떠난 후에도 혼자 남았다고 들었대요. 그래서 어니스트 신부 혼자 남고 다 학교는 폐교가 된 상태가 된 거예요. 어쨌든 다이어리 안에 사진이 있다. 이 사진은 내가 졸업했던 학급 사진이네. 나, 어니스트 신부, 안소니가 있었다. 예. 나머지는 기억이 안 난다. 한 명 얼굴에는 훼손되어 있었다. 어이구. 되게 고등학교 동창을 기억하지 못하는. 네. 뒤에 보면 가브리엘 동창도 그 그러네요. 뭐죠? 석상이라 그래야 되나? 아까 있었죠. 예, 밖에. 그런 것도 있고. 예, 아까 그 얼굴 하나 안 보인다는 게 여기 나왔어요. 네. 이쯤에서 뭔가 나와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나네. 선반이의 책들은 오래되고 쾌쾌합니다. 신학은 필수 과목이었죠. 네. 여기에서 막 짐승 우는 소리 났거든요. 그러게요. 이게 나와야 되는데. 칠판에 뭐 있어요? 네, 칠판 봅시다. 칠판에 이상한 문장이 쓰여 있다. 죽음 안에 희망이 있고 죽음 안에 삶이 있다. 어떤 사람은 반드시 찾아야 한다. 그것은 진정한 본성, nothing을 이해하기 위해.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들은 네. 그 nothing이라는 거, 무라는 무소유 거를 막 이런 거? 무소유는 아니고 그냥 네. 완전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라는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좀 더 본성을 찾아야 한다 이런 것 같아요. 이것은 쓰여진 지 수년이 지나 보였고 흐릿해져 있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네. 어째서지? 읽은 것 같은데요? 아, 난다. 지금 났네. 이렇게 짧게 나는 거예요? 네. 여기서는 할 거를 다 한 듯한 느낌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수녀님과 좀 대화를 해보죠. 쇼컷으로 이동합시다. 앞페이지로 옮겨주세요. 네. 여기서도 근데 아까 거기서도 시크릿 있었던 것 같은데. 서점 아니고. 질문이 많은 주인공입니다. 네. 당신이 환자를 돌보시나요? 다음에 아니면 추기경님은 여기 계속 살고 뭐지? 리브가 저 리브가 맞나? 여기 이미 떠났나요? 아 이미 떠났나요? 근데 건? 이거 리브는 살던 라이브 아직 살아계신가요? 뭐 이런 거 아 여기 아직 살아계신가요? 아, 추기경님에게 말해요 말해봐요 하고 미스터 발드윈 예 네. 그래서 제가 처음 선택하는데 발드윈이에요. 네. 발드윈은 누구죠? 그랬더니 수녀님이 대답하기 그 추기경이 그를 경비원으로 고용하라고 지시했어요. 그래서 많은 수녀님들이 이제 그가 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일은 잘하고 불평이 거의 없다고 말했대요. 예. 추기경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추기경은 방해받기 싫다고 강하게 지시했어요. 그 어떤 수녀도 안 됩니다. 예, 그럴 것 같죠? 네. 딱 봐도. 여기에선 기숙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살고 계셨습니까? 하니까 예. 네, 그 다음에 대답을 들어보죠. 물론이죠. 추기경이 되기 전에 신부였고 교수였습니다. 이 장소를 이끌어온 분입니다. 그 다음 최근에 많은 죽음이 있었나요? 네, 밑에 새로운 질문이 네. 생겼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다시 질문해보면 엘리자베스 수녀님, 발드웬 씨가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말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슬프게도 신이 불행한 영혼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여기서 환자들을 좀 보나 해볼까요? 맨 위에? 맨 위에? 네. 물론이죠. 띵. 물론이죠, 데비 씨. 우리는 육체적 치료와 정신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생긴 질문 있죠? 예. 네. 감사합니다, 수녀님. 할 일 하세요. 일 볼게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이 건물 안에서 일단 해야 할 거는 거의 끝났어요. 네. 아,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네. 아, 우리 처음에 주셨던 편지 있잖아요. 네네네. 그 편지를 네. 아마 봐지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봐볼까요? 관찰 안 돼. 이게 포스트카드 내용을 네. 제가 써왔으니까 읽어봅시다. 매튜에게 해가지고 그때 그냥 제가 훅훅 네. 넘겼는데 일단은 읽어드릴까요? 안쪽에 들어가서 네. 이 남매를 보면서 얘기를 해줍시다. 읽어주세요. 매튜에게 수개월 동안 너에게 너의 소식에 대해 못 듣고 있어요. 내 형제가 네가 나를 버렸다고 이야기하지만 너의 진실을 믿어요. 나는 내가 네가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고 믿고 거의 사랑과 너의 누나의 정직함을 알고 있어요. 나는 이 주소를 런던에 있는 병원에서 알아냈어요. 너에게 이게 잘 도착하길 바래요. 어떤 경우에도 나는 네가 알길 원해요. 뭘 알길 원하냐면 내가 네. 항상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영원한 너의 줄리엣 할로웨이. 예, 근데 이제 누워서 줄리엣 외치고 있고 편지가 안 왔고 버림을 네.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편지가 왔죠. 그래서 네. 이 간질은 늘 재밌죠. 편지를 줍니다. 이걸 봐봐. 미스터 빈지. 너에게 이미 편지가 간 것 같아. 예. 네. 어우, 고마워. 고마워요. 나에게 달라 그러는 거죠? 네, 이거 나에게 줘. 그럼 넌 정말 친절한 사람일 거야. As you can see, 너가 보는 듯이 내 형제는 이걸 읽기엔 너무 약해졌어. 예. 그래, 매튜. 누가 너에게 썼는지 한번 봐보자고. 오, 이거 우리 엄마로부터 온 편지군. 거짓말이죠. 뭐지? 매튜에게 나는 네가 회복하고 있기를 바래. 점점점. 지어내느라고 점점점 한 거죠. 너의 사랑하는 누이와 네가 얼른 집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 점점점. 자꾸 지어내는 건가요? 힘들죠. 얘가 딴 일 하는 새에 네. 물건을 뿌렸어요. 자, 이 편지를 보아. 너희 누이가 너에게 뭔 짓을 하는지 봐. 내 편지. 줄리엣에게 쓴 내 편지 전부네. 너 이게 한 개도 안 보냈구나. 근데 잘 봐. 네. 둘이 얼굴을 보건데 누가 네. 더 먼저 태어난 것 같아요? 누나인 것 같아요, 여동생인 여동생 것 같아요. 여동생 아닐까요? 여동생일까요? 저는 누나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요? 이현님, 근데... 누나인지 여동생인지 정해주세요. 그냥 정하고 가겠습니다. 맞아요, 누나일 것 같아요. 이거 뭔가 편지를 숨기고 누나 같아요. 누나로 갑시다.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콜록?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거야? 그렇게 했어야만 했어, 매튜. 너가 그 여자랑 너랑 얼마나 안 어울리는 상대인지 알면 실망할걸? 그녀의 유일한 관심은 너의 지위나 우리 가족의 지위를 보고 결혼하려고 했던 거야. 그 인연님 상의 치는 솜씨가 연륜이 아, 느껴지죠. 예, 이건 어린 사람이 할 수 있는 너를 위해서 한 거야. 예, 갑자기 욕이 나오나요? 아, 이 앞에 게 It was for your shake indeed this 이게 욕이래던데? 욕 아닌데? 욕 아니에요? 그냥 제가 번역하지 않고 바베크가 욕이 좀 나왔습니다 이러고서 넘어가길래 욕 이렇게 써놨어요. 아, 어떤 욕이랑 헷갈렸는지는 알 것 같아요. 무슨 욕이죠? 막 그냥 for goodness sake 막 이러잖아요. 막 그런 거. 아, 근데 여기서 sake는 욕이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네. 너를 위해서 한 거야. No. 제가 얘기해줬어요. 너는 오직 네 자신과 너의 허영심만 관심 있지. 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메리.
냅둬. 이 순간 이후로 넌 내 남매가 아니다. 네. 네, 누나가 아니야, 넌. 막장 드라마죠? 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스토리입니다. 네가 감히 나한테 사라지라고 해? 내가 네 옆에 머무르면서 병간호를 계속했는데. 알았어, 매튜. 네 멋대로 해. 나는 너를 떠날 거야. 그리고 네 혼자서 잘해봐. 완전 끝이야. 흥. 갔어요, 그렇게. 볼. 여기서 나타나서 나의 시스터의 잔인함, 내 누나의 잔인함을 보여줘서 고마워요. 이 동전을 나의 감사의 뜻으로 받아주세요. 행운의 코인이에요. 나보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게 낫겠어요. 코인을 얻었어요. 오예. 근데 이거 어디다 쓸 것 같아? 되게 뜬금없는 데 쓸 수 있어요. 어디요? 저... 뮤직박스에요? 네. 노래가 나오나요? 아, 뮤직박스 연주되고 있어. 음악 나오죠. 무서워. 오르골. 자, 이 뮤직박스는 네. 외로운 영혼에게 들려줘야죠. 음악의 아름다움을 알려줍시다, 우리. 외로운 영혼. 그리고 우리는 비싼 모르핀을 챙깁시다. 오. 수녀님. 수녀님한테 들려주는 이 거예요? 이 아름다운 노래를 들어봐요. 오, 아니 이런 아름다운 멜로디. 이거 어렸을 때 밝고 의지로 가득 찼던 걸 상기시켜주네요. 저는 제 갈 길을 알겠습니다. 신의 가호가 있길 당신은 내가 원하는 사인을 주었습니다. 창문으로 가까이 간다. 예, 그러고서는 수녀님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창문에 가까이 가면은 오, 바깥에가 보이네요. 예, 바깥을 볼 수가 있어요. 해질녘인가? 내 노래를 들어! 자, 그러면은 여기에 물이 빠지고 있어요. 네. 녹슨 파이프 위로 마른 낙엽이 덕지덕지 쌓여 있습니다. 그것들이 물의 흐름을 막네요. 예, 그러면은 이거 뚫어주고 아까 그 목욕탕에 있던 그 동그란 거를 네. 여기에서 건져올 수 있어요. 아. 근데 주인공 쫄보여서 네. 돌로 일단은 돌로 파이프. 네, 이거 쓸만하네. 때리고 있어요. 예. 네. 파이프 끝에 뾰족했던 모양을 뭉툭하게 만들었다. 지금 모서리가 무섭지 않아. 그쵸. 소심쟁이. 네. 그 다음에 네트를 걸칩니다. 네. 그리고 네트가 파이프를 통해 내려오는 것들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아, 선단공포증이요? 선단공포증 있어요? 저요? 예. 네. 전 없어요. 저도 없어요. 저 완전 아주 잘 봐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런 사람 있대요. 그게 그저 뾰족한 거. 예, 네, 눈앞에서 뾰족한 거 못 보는 사람들. 그래서 너무 심해서 시험 볼 때 네. 이렇게 시험지 모서리 끝을 이렇게 다 접어줘야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예민한 시기라 그랬더니 그것도 무서워가지고.